미국의 대학교들 가운데 신학교의 세미나리로 시작해서 일반 대학교가 된 학교들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한 학교 중에 한 대학교는 그 학교의 교훈을 마태복음 10장 8절로 정했습니다. 10장 8절의 맨 뒤쪽 부분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성경 구절을 그 학교에 이런 엠블럼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를 보면 이게 그리스 말로 그리고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학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사실 하는 겁니다. 이 헬라어는 가까이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도레안 엘라베테 도레안 도테라고 하는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사실 중요한 것일수록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격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것들이 무척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공기가 그렇죠. 또 여러분 햇볕도 돈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또 하늘에서 때가 되면 쏟아지는 비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람이 사는데 그 옥시전 산소가 많이 필요한데 특별히 이 남아메리카의 아마존에 있는 밀림 포레스트에서 엄청난 양의 옥시전을 만들어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 내신 적 있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Freely received, freely give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 엄청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으로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람 살만한 곳이 되었고 앞으로도 되어 갑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사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독일에서 태어나고 12살에 미국에 온 엘리자베스 제이 셰핑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 관한 우리 짧은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쇼핑 선교사의 한국 이름이 서서평이었습니다. 서평이라는 이름은 한자 그대로 천천히 평온하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가문이 좋았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독일인이었지만 엄마가 외할머니에게 이 딸을 맡겨버리고 미국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아주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그 외할머니마저 돌아가셔서 그 먼 미국으로 엄마를 찾아왔는데요. 딸이 개신교, 우리와 같은 개신교를 다닌다고 해서 성당에 다녔던 어머니가 그 딸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여인은 한반도의 조선인들에게, 가난하고 어려웠던 조선인들에게 그 삶 전체를 아무런 대가 없이 다 주었습니다. 거저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작은 예수라 불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어려운 형편의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삶의 형편을, 그 다큐멘터리 보면 그 삶의 형편이 나오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인생을 포기하기 딱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정반대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수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다시 태어난 예수님이라고 불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죽고 마는 존재라고 간단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특별히 오늘 에베소의 말씀은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신앙인들이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You were dead in the trespasses and sins. 여기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육체적인 physical death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alien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는 원래 그리스에서도 두 단어로 표현됐지만 그 뜻은 구별이 되지 않는 두 단어 합쳐서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인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사람에게요, 일터에서 잘 되는 거, 비즈니스 잘 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또 물질적으로 넉넉한 거 중요해요. 가정 또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맨하탄에서 목회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쓴 책 Counterfeit Gods, 한국말로 번역한 책이 거짓신들의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 일터에서의 성공, 이 successful career life라고 그러죠. 또 사랑하는 일, 또 물질적인 소유하는 것, 심지어 가정과 같은 좋은 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다가 놓아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만 얻으면 내 삶이 안정됩니다. 내가 중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삶의 풀필먼트,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사탄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 근데 2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까지도요,
그 교회 편지를 받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데 합당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 쾌락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기뻐하는 대로 살기를 더 좋아했다는,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나 편한 대로, 내 육신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거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삶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다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좋을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놔두실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방황하는 아들, 딸을 가만히 볼 수 없는 것처럼 가만히 볼 수 없어서 2장 5절에 보면 번제로 죽은 우리를,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다시 리커넥션,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성경에 보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도록, 또 영적으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걸 mysterious un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지만 죽었고,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않았지만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했을 때 우리가 하늘에 승천해서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에서 가장 그 모임에 중심되는 사람이 옆자리가 여러분 자리라는 건 뭘 뜻합니까? 여러분도 그 정도의 같은 레벨로 중요하게 연임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것을 얘기합니까? 하늘나라에서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중요한 존재. 좀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중요한 존재요.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8절에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grace라고 하는 것은요, 내 행동은 그걸 얻을 만한 자격이 전혀 되지 않지만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특별한 혜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 나를 건져주시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깨달으면요, 사람이 인생이 바뀝니다. 나 자신이 더 이상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precious life, 귀중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잣대로 이렇게 기준을 재어서 합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까지 얼만큼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 전체로 깨닫는 순간 사실은 내가 귀중한 존재구나, 내가 귀중한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요,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Not the result of works, so that no one may boast.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은요,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게, No one may boast,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주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2장 1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We are His workmanship. Workmanship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다른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솜씨라 그런 뜻이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부터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구역 예배나 선교회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 가면 파틀락 디너를 하잖아요. 각각 한 지씩씩 해가지고 이렇게 모이는데 그렇게 할 때 가끔씩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음식 너무 맛있죠? 이 음식 참 맛있지 않아요? 대부분 그건 누가 해온 겁니까? 그 묻는 사람이 해온 거가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솜씨를 발휘해서 한 디시 최고 잘하는 거 해왔으니까 너무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 솜씨를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맛있지 않냐고 맛있는 걸 다른 사람이 좀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내 솜씨이기 때문에 my workmanship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휘하신 솜씨 그 자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시려고 사랑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다큐멘터리 아까 무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엘리자베스 셰핑이라고 서서평 선교사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제 마음에 크게 남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가 광주의 조그마한 한 방에 침대 몇에 붙여놓은 방 벽에 붙여놓은 문구예요. 아까 여러분 비디오 클립에도 나왔지만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 서수평 선교사 성공을 위해 살아야 했다면 그는 조선으로 가선 안 됐습니다. 오히려 간호사로 뉴욕에 남아서 일을 하는 게 성공을 위한 길이죠.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산다면 조선에 관해서도 가서도 그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한센인들의 권리를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고 조선 총독부에 항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1933년에요 이 서수평 선교사님이 조선인 목회자들과 함께 50명의 나환자들과 함께 저 전라도에서 서울 총독부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 총독부가 나환자 한센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기 때문에 강제로 자손들을 못 낳게 하기 위해서 거세를 했거든요. 또 나환자의 아이 씨를 말리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일제 총독부에게 항의했지만 그런 게 들려지나요? 그러니까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여자의 몸으로 나환자도 이끌고 이 남쪽에서부터 서울로 한양으로 행진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온 한반도에 있던 한센인들이 그걸 듣고 나중에 경성의 총독부에 모였을 때는 530명의 나환자가 총독부에 항의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부가 두 손을 들고 그때 시작한 게 소록도의 한센 환자 병원이고 요양시설입니다. 물론 거기서도 많은 학대를 했지만 그래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시작한 것은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그 선교비 얼마 되지 않은 것을 탁탁 털어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여성들을 도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본래 그가 간호사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기본적인 게요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한글 성경을 읽으려면 뭐를 알아야 됩니까? 한글을 알아야 되는데 당시 일부 부류를 제외하고는 여성들이 한국에서는 교육을 못 받아서 한글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까막눈,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문맹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과는 너무도 다른 사회였습니다. 100년 전에 여성은 사회적으로 어떤 권리도 지위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살아있었지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할 지경으로 그런 존재였고요. 차별이 너무 심해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에게 차별받았던 것은 경제력이 없었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선교여행을 한반도에 다녀와서 내시빌에 있는
그 선교 본부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이 그래요. 편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여인은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그 이름을 돼지 할머니, 개똥이 엄마, 큰년, 작은년 이렇게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으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방맞고 쫓겨나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가 갖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돈을 털어서 15살부터 40살까지의 어려운 여인들, 불우한 여성들을 돕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학교가 발전해서 지금의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국신문에 자녀교육을 위한 특집이 났는데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자녀교육 현상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그 제목이요, 임신 초기부터 조기 교육이었어요. 임신에 태교하는 이야기인데 임신 초기부터 조기 교육, 그래서 한번 읽어봤더니요, 뭐냐면 그 딸을 출산한 그 아기 엄마가 출산 보름 전까지 중학생용 수학 문제집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30분씩 밤에 자기 전에 수학 문제를 풀고, 저는 이런 구구단이 있는지 몰랐는데 19 곱하기 19 구구단을 늘 암송하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교로 수학 공부를 하면 아이 두뇌 발달에 좋다고 하는 주변 엄마들의 권유에 따라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경북에 사는 임신 6개월 차 부부는 그 이 SNS에다 어떤 글을 올렸냐면, 우리 예비 엄마들끼리, 임산부들끼리 매주 금요일에 모여요. 여러분 다 고등학교 때 했던 수학의 정석을 같이 공부하자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학 공부한 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들의 머리 발달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렇게 공부해도 아이들의 머리 수학이 발달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임산부가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에게 독을 전해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인생을 성공으로만, 목표로만 살아가면 남들과 늘 경쟁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늘 빨리 가야 되고요, 늘 노력해야 됩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아야지만 한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 anxiety, anxiousness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을 눌러야, 경쟁에서 남을 눌러야 내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We are God's workmanship.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좋은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미리 준비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덴티티, 이런 자기 정체성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빠르진 않지만, 느린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피스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serving하기 위해서, serve하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땅을 세상의 목표,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 목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옳은 방법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걸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느리지만 천천히 가지만 그러나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 성공, 또 부유함, 자식들의 성공 이런 것만을 우리 가슴에 담고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가지만 또 느리게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평안하게 걸어가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동행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